자, 요 슬로우 타입으로 지금 쇼티그 타입입니다. 요걸로 변경을 해가지고 60g 이제 실버 지브라. 지금 실버 계열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베이트가 물 위에도 굉장히 많이 펴있기 때문에 베이트도 멸치 베이트 같은데 멸치 그 정도 베이트. 자, 요걸로 전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도 아까 지금 요만한 타입으로 잡았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쇼슬로의 위력을 새삼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예민해지면은 한 치수 더 로드 스펙 낮춰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이렇게 아직까지는 활성도 있다고 조금 판단을 하고 계속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조류갑을 돌고 다시 가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기대가 되는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롱직은 액션을 조금 세게 줍니다. 왜냐면은 좌우 슬라이드 액션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액션을 조금 세게 주는데, 요거는 좌우 슬라이드 액션 연출이 아니고 정확한 슬로우 액션이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주지 않아도 조금 좋은 액션이 나옵니다. 딱 한 마리 정도만 바이트 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어등이 오늘은 조금 바닥에 머물러 있는 느낌입니다. 떠서 바이트를 받은 적이 없어서 조금 머물러 있는 느낌의 대상어등. 60g. 자, 안 되면 로드 스펙 하나 더 낮춰보겠습니다. 피치로 전개를 하고, 올라오는 지그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올라오는 지그에 반응을 했기 때문에 적킹 액션을 조금 더 많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입질! 아, 입질! 쇼파이트! 아, 쇼파이트 왔다. 나 지금 쇼파이트 넣었는데 다시 바닥권에서 얼마 뜨지 않아서 입질 들어왔습니다. 히트! 아, 바로 들어왔습니다. 야, 딱 잡을만한 사이즈 같은데? 자, 쇼파이트 나자마자 다시 폴링 주고 짧은 적킹에 또 하나 나옵니다. 제빵 같습니다. 와, 딱 힘 좋다. 오이씨. 아, 빠졌다. 아, 빠졌어. 아쉽게 앞에서 빠졌습니다.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말이 정확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액션에 아까 정확하게 반응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그 위주로 낚시를 진행을 하고, 지금 해가 올라온 상태라서 슬로우에 엄청 좋습니다, 반응이.
다시 한번 더 올라온 액션을 조금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라온 액션이라면은 저 킹콕을 짧게 해서 많이 주던가 원피치로 많이 올려도 반응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제빵은 바닥에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짧게 짧게 보이는 액션이 좌우 착착착착 올려주는 액션입니다. 아까도 그 액션에 바로 바이트가 들어왔는데 자, 요 자리인데 아, 여기서 안 되면은 아마 스펙 한 단계 내려주면은 좀 더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몇 번 더 던져보고 만약에 반응이 약하다 싶으면은 스펙을 한 단계 낮춰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빵어 같았는데 자 우선은 992로 한 스펙. 그러니까 쇼어 슬로우가 이제 여러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로드들이 스펙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조금 강한 스펙 있고 낮은 스펙이 있습니다. 지금은 4단계까지 나와 있는데 위에 스펙을 이제 강하면 강해질수록 지그 튕겨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활성도 좋을 때 이제 약하면 더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활성도가 낮을 때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데 지금 아까 조금 강한 스펙을 사용하다가 지금 한 스펙 내렸습니다. 내려서 한 번 더 진행을 해보고 안 되면은 자 지금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40g으로 실버 계열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보자. 지금 바람이 조금 생겼어요. 바다에 조금 변화가 있는데 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신경 쓰면서 라인 컨트롤을 진행하겠습니다. 쇼어 슬로우 같은 경우는 라인이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폴 바이트도 그렇고 라인 컨트롤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더블링을 넣어주겠습니다. 다시 지금 물속에 다이버들이 들어가 있는데 낚시하는 데는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지장이 있지만은 저분들도 취미생활을 즐기는 거기 때문에 서로 어쩔 수 없습니다. 고기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야 저기 보이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다이버들이 써가지고 안 되겠다. 잠깐 다이버가 지금 빠질 때까지 좀 쉬다가 지금 다이버들이 빠져서 다시 한 번 더 지금 해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도 11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고 원래 이게 높은 해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은 반응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빠른 지깅에 다시 아까 한 스펙 낮춰서 아까 설명했듯이 스펙을 낮추고 좀 더 부드러운 액션으로 자 요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바닥층 위주로 아 라인이 별로 없구나. 바닥층 위주로 다시 한 번 더 지금 촛설물이 시작이 됐는데 물대상으로는 어제는 이 물대 잘 나왔답니다. 이 낚시 쇼어지깅을 오실 때 그 전날 조항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저희 클럽에 이제 저 조항이 자꾸 올라오니까 체크해보시고 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에 이제 반응을 하고 기본적인 바탕을 토대로 자기만의 낚시를 만들어가야 좋습니다. 뭐 제가
아침에는 조금 부진했지만 오후에 한방 다 부어버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더 한 마리 더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럽게 주고 있습니다. 액션 부드럽게 들어가고 있고, 여기서 조금 강약 조절을 해주면은 조금 더 좋긴 합니다. 강약 조절 조금 세게 줄 때도 있고 약하게 줄 때도 있고, 활성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걸 전제하에 좀 부드럽게 주고 있습니다. 체크. 짧게도 주고, 잡아시. 자, 여기서 잠깐 컬러 체인지나 스타일의 체인지도 조금 넣어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몇 번 더 체킹을 해보고 안 되면은 컬러를 조금 더 맞춰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컬러 선택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일단 실버 계열로 계속 진행을 하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지 하겠습니다. 조금 어두운 계열로 바꿔보겠습니다. 수온은 아침에 20도 나왔고 오후에 지금 시간 21도가 1도 정도 오른 상황인데 메탈을 어두운 계열로 바꾸겠습니다. 자, 메탈 중에서 연결로 자, 40g입니다. 아이고. 자, 슬로우 지그 전용을 써야 되냐 라는 말이 많습니다. 왜 저는 이걸 사용하느냐면, 물론 짝퉁이 나오긴 나오는데 바늘도 굉장히 슬로우 지깅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가격대가 조금 있긴 있는데 낚시를 조금 하시다 보면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이게 전용 지그랑 이게 하피 지그랑 다릅니다. 이 바늘 세팅도 원래 가장 이상적인 세팅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이런 슬로우 지그들의 특성인데, 이 바늘 하나하나가 다 맞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액션이나 그런 가장 원활하게 줄 수 있는 코팅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이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정품이 추천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뭐 꼭 쓰시라는 건 아니고 이런 걸 써야 정확한 이 슬로우 지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이걸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상어종 있어 있는데 바이트를 이끌어내보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물속에 대상어는 있습니다. 어떻게 잡아내느냐 그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어종 확실하게 지금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더
쫓아온다는 생각을 하고 어필을 줘보겠습니다. 조금 많이 올라왔을 때 아까 어이 입질! 아 숏바이트 자 지금 숏바이트 다시 자 올라오는 지그에 지금 반응을 했습니다. 자 숏바이트 났고 입질 아 입질 계속 오는데 바이트가 안됩니다 지금.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쇼파이트가 계속 납니다.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액션을 조금 더 조절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계속 숏바이트가 들어오는데 액션에 문제가 있는지 좀 짧게 줘봤는데 길게 꾸준하게 한번 다시 줘보겠습니다. 한 마리로 딱 대미를 장식해야 되는데 롱풀 주고 적게 자 메타를 다시 체인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스타일을 바꿔야겠습니다. 아, 지금 숏바이트만 나고 반응이 없기 때문에 스타일을 다시 한번 롱 지그 스타일로 롱 슬로우 스타일로 바꿔서 한번 기회를 보겠습니다. 로드는 그대로 쓰고 이걸로 변경을 해서 바이트를 한 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자, 롱 스타일로 해보겠습니다. 저 오른쪽. 오른쪽 좀 소홀히 한 것 같은데, 오른쪽. 자, 지금 폴링에 반응했습니다. 사이즈가 큰 것 같진 않은데 좀 신중하게 잡아보겠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좋다. 오. 자. 10개 왔습니다. 10개. 자, 부근 2세트이라 1.5회 쇼커리더는 조금 강하게 쳤습니다. 하도 많이 터져가지고. 때문에 확단은 어째도 모두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엔딩을 내고. 살 아프다. 많이 떴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는데. 다 올라왔어. 다 왔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데. 제빵어, 제빵어. 어, 사이즈 좋고. 우후. 아, 제 앞에. 사이 좋습니다. 으쌰! 우후후! 자.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거 20팩에 50 정도. 스펙입니다. 아, 자, 롱지그에 정확하게 반응 왔습니다. 바꾸자마자. 좋습니다.